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있거든요.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 했을 때 진짜 죽을 수 있을까? 근데 저는 이제 이래서 이런 거 드라마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남자를 위해서 죽는 거 있잖아요. 전 옛날엔 그건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릴 때는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만 나이가 좀 들수록 내 생명보다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야.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. 이거 어차피 제가 이렇게 해봤자 몸만 가지면 돈을 10억을 벌어도 의미가 없어요. 10억으로는 내 건강을 못 찾거든, 못 사거든. 근데 내가 하는 건 지금은 내가 뭔가 꽂혀 있어. 여러분들의 어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서 이게 진짜 그냥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제가 또라이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겠어요? 지금 저는 2시부터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아까 닭볶음탕 잠깐 진짜 10분 밥 먹는 거 빼고 계속 일만 하고 있어요. 뻥안 쉬고 진짜 CCTV도 달려 있어. 진짜 거짓말하는 거. 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신기한 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꽂혀 있을까? 왜 이렇게 학생들이 취업하고 잘 되는 거에 미친놈처럼 이렇게 살까 내가? 사실 남이잖아요, 까놓고 말해서.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 사명감인지 제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원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해가 좀 돼요. 내 아기가 있으면 난내 아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죽진 않겠지만 죽을 만큼 노력은 해줄 수 있죠.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.